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VIM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VI 에디터는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에디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기능들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왕초보가 처음 사용할 때 필요한 문서 편집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VI 에디터는 뭐고 VIM 에디터는 뭐냐? VI 에디터는 원래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생기면서 바로 비주얼 에디터로, 텍스트 에디터로 많이 사용되던 에디터입니다. 최근에 가장 널리 쓰이는 에디터는 VIM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VIM 에디터가 탑재됩니다. 네, vim.org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이렇게 파란 초록색 표시되어 있죠? 다운로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맞춰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책을 팔고 있네요. 보시면 이렇게 VIM을 공부하는 책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VIM은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배우는 것이 VIM의 굉장히 일부분이다라고 분명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VIM을 네, VIM을 설치하고 나면 바탕화면에 굉장히 아이콘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저는 여기서 GVIM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오늘 VIM을 배우는 것은 GVIM을 가지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VI 에디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VI 에디터는 키보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키보드 중에서도 알파벳 키보드, 왜 키보드 오른쪽에 가면 방향키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도 안 가고 원래 자판들만 사용하도록 될수 있으면 마우스에 손이 가거나 방향키에 손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면 노말 모드에 들어갑니다. 노말 모드에서 콜론을 누르면 커맨드 모드로 들어가고요. 편집 모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I나 뭐 A나 이런 편집 명령을 집어넣으면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주얼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V나 컨트롤 V 같은 키를 누르고요. 그 들어간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ESC입니다.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다시 노멀 모드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게 답니다. 한 페이지인데요. 이한 페이지를 실습을 통해서 배울 텐데요. 실습을 편리하게 하도록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실습 화면에 배경 그림으로 띄워놨습니다. 그럼 이제 실습을 해볼까요? 빔을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실습에서는 지빔을 사용할 건데요. 빔하고 지빔하고의 차이는 지빔은 빔의 중요한 명령들을 GUI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지빔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빔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빔을 쓰다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익히면요. 자연스럽게 빔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탕화면에 제가 지빔을 갖다 놨는데요. 지빔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는데 글자가 좀, 컸으면 좋겠어서 제가 글꼴을 조금 큰 글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명령을 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ESC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누른 키보드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떤 명령이 어떻게 쳤구나 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 상태는 노멀 상태입니다. 하려면 먼저 입력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I를 눌러보겠습니다. I를 누르면 I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네,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입력 끼워넣기라고 되어 있죠. 입력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쳐보겠습니다. I am 제 이름을 쳐볼게요. 환영리라고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찍고요.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 2하고 두 번째 줄인 걸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작업을 위해서 라인 1, 라인 2, 라인 3, 라인 4하고 엔터 쳤습니다. 라인 5하고 엔터 쳤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네, 위 화살표를 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로 내려가고 싶으면 네, 화살표로 내려가서 여기 다시 와서 네, 라인 6 이렇게 칠수 있습니다. 화살표 키로 위로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이 상태에서 다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이 점을 찍고 싶지 않아. 그러면 점 자리 뒤에 가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네, 점이 지워집니다. 원하는 자리에 가서 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지워지고요. 다시 Y 모드가 됩니다. Y를 누르면 네, Y가 입력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I 눌러서 인서트 모드로 들어가서 그 편집한 건 똑같아 보이죠?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내가 여기다 엔터 치고 next line is line 7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군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완전 처음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안 빠져나오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ESC를 눌러서 네, 노멀 모드로 다시 빠져나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해도 예, 약간 작동이 좀 달라집니다. 인서트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파일을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했는데 저장 옆에 보면 명령들이 나와 있죠. 더블 콜론하고 W가 나와 있습니다. 콜론하고 세이브가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는데 제가 요 바탕화면에 샘플이란 폴더 위에 테스트 1이라고 점 이거 텍스트 파일이니까 텍스트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샘플 밑에 테스트1.txt에 저장했습니다. 한번 샘플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면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보면 테스트1.txt가 있고요. 여기 보면 .test.txt.swp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VI 에디터가 작업을 자동 저장하고 백업을 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은 지우면 안 되겠죠. VIM 에디터가 끝나면 이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지금 화살표 키를 가지고 전후 좌우를 움직였는데요. 똑같이 아래로 내려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H,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L,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고 싶으면 J,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K를 눌러도 됩니다. 똑같이 작동합니다. 아니, HJKL 가지고 좌우 상하를 이동하는 게 그냥 화살표 키를 쓰면 되지. 네, VI 에디터는 가능하면 알파뉴메릭 키보드 안에서 작업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10cm 움직이는 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천 번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20년,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작은 양은 아니겠죠. 다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입력을 하고 싶으면요. I를 누릅니다. I. 그러면 네, 다시 그 커서의 모양이 바뀌었죠. 거기다가 0004, 0000을 넣으면 네, 이렇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L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L이 입력되죠. L이 입력되지 않고 방향을 제대로 가게 하려면 다시 네, ESC를 눌러서 노멀 모드로 빠져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면 여러분 띵똥 소리가 들리시죠? 더 이상 갈수 없어요. 그러면 4 뒤에다 뭔가를 집어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죠. 이때는 I 대신에 A를 넣습니다. I는 인서트, A는 어펜드입니다. A 하면요. 다시 들어갈 수 있죠. 40000 하면 네, 입력을 할수 있죠. 다시 이스케이프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노멀 모드로. I는 인서트, A는
appen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커서 깜빡이는 자리에서 앞으로 놓고 싶을 땐 i를 넣고요. 뒤에다 놓고 싶을 땐 a를 넣습니다. 그 다음 명령을 배울 텐데요. 대문자 i입니다. 대문자 i를 넣으면 그 줄의 맨 앞으로 가게 됩니다. 퍼스트 라인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ESC로 빠져나오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인서트에서 탭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ESC 눌러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때는 대문자 I를 누르면 맨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빈 칸을 빼고 첫 번째 맨 앞으로 옵니다. 뭐 예를 들면 예, 더를 쓰고 싶다 했을 때는 대문자 I를 쓰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다시 ESC 누르고요. append도 역시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대문자 A 하면 맨 끝으로 갑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돼. 그럼 점 찍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역시 여기 빈칸이 이렇게 많다고 했을 때 대문자 A 하면 아까 인서트는 빈칸을 제외하고 맨 처음으로 갔는데 네. 그렇지만 대문자 A는 빈칸 빼고 맨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맨 뒤로 갑니다. 라인의 끝으로 갑니다. 요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명령은요. 이 현재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이줄 다음 줄에 한 줄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맨 끝으로 가서 뭐 인서트나 어펜드를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를 또 줄여서 아주 간단하게 소문자 O를 하게 되면 바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더 세컨드죠. 라인이죠. 네. 이렇게 하나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문자 O를 누르면 윗줄에 들어갑니다. 현재 커서 깜빡이 있는 곳에 윗줄에 들어갑니다. 그냥 어퍼 라인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ESC 눌러서 노멀 모드 나온 다음에 다시 아랫줄에다 넣고 싶으면 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한 글자를 지우고 싶어요. 지우고 싶을 때 당연히 여기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딜리트 키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아까 화살표 키에서 배웠듯이 바깥으로 나가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싫으니까 딜리트 하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X입니다. X를 누르면 한 글자씩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X를 가지고 한 글자씩 지우는데 마지막 한 줄이 지워지지 않죠. 그 지워지지 않으니까 이 줄을 삭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줄을 삭제하는 명령은 삭제 명령은 dd 하면 한 줄이 지워집니다. 아시겠죠? dd dd 어떤 명령어가 보통 두번 반복되면 그 라인에 대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d는 한 줄을 지우는 명령입니다. 이제 얼마만큼 배운 진도를 볼까요? 이만큼 배웠죠. 그런데 지금 EA가 insert at the end of 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틀렸습니다. 보시면 EA는 뭐냐면 E는 end of word거든요. 그래서 아마 end of line이 아니라 end of word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ESC를 누르면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배울 명령은 글자를 바꾸는 명령입니다. 여기 보면 라인 1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라인이 아니라 2인데 그랬을 때는 리플레이스먼트 R을 누릅니다. R 누르면 또 커서 모양이 바뀌죠? E 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바뀌고 다시 노멀 모드로 빠져나옵니다. 다시 여기 와서 여기는 라인 3이에요. 그래서 R하고 3 누르면 3으로 바뀝니다. 여기는 5번 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R, O 하면 한 글자를 바꾸고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는 6이다. 그럼 R6. R은 한 글자를 바꾸는 명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단어를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change 하고요. W 합니다. change 하고 W 하면 change word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바뀌었죠. 여기다가 바꾸면 얘는 포스 라인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서트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CW 하면 아까 R과는 다르게 R은 한 글자 바꾸고 다시 노멀 모드로 돌아왔죠. 명령어를 두번 쓰면
그 라인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change, change 하고 누르면 전체를 바꾸겠다는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line, chang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다시 escape 하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제가 하나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I 에디터에서 명령을 넣어줄 때 이런 체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명령, 더하기, 숫자, 그리고 방향 또는 모션입니다. 명령, 숫자, 방향 또는 이게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숫자, 명령, 방향 이렇게 조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명령어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숫자, 명령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5를 누르면 한 줄을 넣을 수가 있겠죠. 111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숫자 5를 누릅니다. 그 상태에서 5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111 해보고 이스케이프로 빠져나와 볼게요. 그랬더니 숫자 5를 누르고 111을 눌렀더니 다섯 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넣어준 카운트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반복해서 작동을 합니다. 아, 그러면 아까 한 글자 지우는 명령이 뭐라고 그랬죠? X라고 그랬죠. 그러면 두 글자 지우고 싶으면 EX입니다. 네. 다섯 글자 지우고 싶으면 OX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줄 지우는 명령이 뭐라고 그랬죠? DD라고 그랬죠. DD. DD라고 했으니까 세줄 지우고 싶다면 3DD. 네. 두줄 지우고 싶다면 EDD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뒤로 다섯 줄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100줄을 지우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100줄 지울 수 없습니다 하고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최대한 지워버립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렇게 잔뜩 지워놓고 보니까, 아, 쓰기가 불편하죠?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스케이프로 나와서 노멀 모드 나와서 맨 위에 가서 100D, 1000DD 했어요. 다 지워버려졌죠? 이거 언두를 어떻게 하나요? 언두는 하는 방법이 여기 보면 편집에 들어가서 취소가 있어요. 근데 취소 보면 U라고 되어 있죠? 아, 취소는 U구나. U라고 누르면 언두가 됩니다. 또 한번 U라고 눌러보겠습니다. 또 한번 U라고 눌러보겠습니다. 또 한번 U라고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U는 이전에 했던 걸 차례대로 계속 언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은 Ctrl R입니다. Ctrl R. 다시 실행 Ctrl R, R, R. 아까 했던 거를 다시 실행이라는 것이 그걸 반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했던 언두 했던 것을 다시 백으로 또 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Ctrl R이 되겠습니다. 언두, Ctrl R. 언두, Ctrl R. Ctrl R. 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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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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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두, 언두, 언두. 이해하셨죠? 언두와 컨트롤 R. 되풀이는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점이래요, 점. 아하.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이 줄을 지웠습니다. DD. 그 다음 줄도 지우고 싶어요. 그럼 DD를 눌러도 되고, 점을 눌러도 됩니다. 아시겠죠? 점. 언두, 언두, 점. 언두, 점. 아시겠죠? 점은 반복입니다. 반복. 예를 들면 내가 두 줄을 지어라, 2DD 했어요. 그러면 점 하면 두 줄을 지운데 두 줄을 지우게 됩니다. 두 줄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다시 하고 싶을 땐 점, 취소하고 싶을 땐 언두, 취소했던 걸 다시 하고 싶을 땐 리도는 컨트롤 R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체인지는 한 단어를 받고 싶을 때 CW라고 그랬죠. 그러면 언두 하시고요. 내가 지금 이 더 퍼스트 라인 세 단어가 잘못됐어. 그러면 세 단어 체인지 워드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세 단어 체인지 워드 하면 세 단어가 싹 사라지면서 인서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 워드가 체인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요. 그럴 때는 체인지 한 다음에 달러 합니다. 그러면 그 줄에 여기 현재 위치부터 끝까지입니다. 여기는 줄이 짧으니까 잘 표시가 안 되죠. 여기서 체인지 달러 하면 그 라인의 끝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전체를 바꿀 수가 있겠죠. all change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배울 명령은 S인데요. S는 substitute입니다. 발음이 이상하네요. 대체하다 할때 substitute입니다. 예. 그럼 S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글자를 바꾸고, 거기다 어떤 글자를 추가로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3을 333으로 바꾸고 싶어요. S 한 다음에 333 하면 됩니다. 이세 글자를 다 바꾸고 싶어요? 그럼 3S 하고요. 1로 바꾸고 싶어요. 예, 1로 누르고 Escape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글자 수한 다음에 S 누르면 그걸 바꿀 수 있게 됩니다. 3S 하면 세 글자가 바뀌고 333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S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S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라인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라인 전체가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라인 전체가 다 바꾼 명령은 CC하고 같은 거죠. 그죠? CC and 대문자 S는 같은 명령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다음 명령은 어떤 문자를 찾는 겁니다. 찾는 거는 슬래시 하면 커서가 맨 아래줄로 떨어집니다. 111 하고 찾습니다. 그러면 111다 찾았죠? 예를 들면 111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S로 세 글자를 바꾼 방법이 있겠죠? 111을 나는 PPP로 바꾸고 싶어. 그 다음에 ESC 합니다. 또 찾고 싶을 때는 어떡하냐면 또 찾고 싶을 땐 N을 누릅니다. 다. 잘 보십시오. 또 찾고 싶을 때는 N 누르면 찾기로 갑니다. 그럼 다음 찾기로 갔을 때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뭘 했죠? 3S PPP를 했죠? 그걸 똑같이 반복하고 싶어요. 그럼 점을 치면 반복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넥스트를 찾아서 점. 네, 이게 VI의 멋진 점인데요. 넥스트를 또 찾았는데 더 이상 없답니다. 다시 해볼게요. 서치 슬래시입니다. PPP를 찾아라 했어요. 그다음에 PPP를 체인지 이번엔 체인지 워드로 해볼게요. 체인지 워드 PPP를 IM으로 바꿔라. 그런 다음에 ESC 누르고요. Next 점. Next 점. 그렇죠? 예를 들면 누가 야 6을 전부 7로 바꿔. 그럼 search 6 해서요. 그다음에 R7 합니다. 그다음에 Next 점. Next 점. 그러면 다 바꿀 수 있겠죠. 지금 슬래시는 무엇을 무엇을 찾는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카피 앤 페이스트 할때 카피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카피 명령은 양크입니다. 양크. 양크는 이렇게 머리를 잡아 뜯다 할때 그런 잡아 뽑는다는 뜻이 있어요. 뭐 잡초를 제거하다. 양크도 뭐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양크인데 한 줄을 복사하고 싶을 때는 YY입니다. YY 하고 P 하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역시 숫자를 조합해서 쓸수 있다고 했으니까 3YY 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내려가서 P 하면 세 줄이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두 단어를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두 단어 양키 워드입니다. 그러면 두 단어가 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단어가 복사됐기 때문에 커서 자리에다 P를 하면 A하고 L 사이에 들어갔죠. 언두 해보겠습니다. 나는 A 앞에 놓고 싶어. 그럴 때는 대문자 P 합니다. P는 컨트롤 페이스 V하고 똑같이 페이스트하는 거고요. 언두하고 나는 L 다음에 놓고 싶어. 그러면 소문자 P를 누릅니다. 그러면 양크한 거는 Y고요. 붙이는 건 P 페이스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글자만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delete word죠. delete word 하면 됩니다. 두 단어를 지우고 싶어요. edw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을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땐 대문자 d입니다. 그리고 이 줄을 통째로 지우고 싶어요. 줄 자체를 없애고 싶어요. dd.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이 부분을 다 배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Save and Exit를 배울게요. Save and Exit 배운 다음에 비주얼 모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Save를 하는 명령을 배우겠습니다. 근데 GBIM에서는 여기 파일 메뉴가 있기 때문에 Save가 쉽죠. 그래서 뭐 이걸 사용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테스트2로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2에서 저장하면 테스트2가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장 콜론하고 W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니까 여기 테스트2로 바뀌었죠. 파일명이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YYP에서 한 줄을 더 늘리고요. 그 다음에 콜론하고 W 해볼게요. 그랬더니 데스크탑 샘플 밑에 테스트2.txt에 저장했대요. 와, 이렇게 그냥 콜론 치면 맨 밑으로 커맨드 모드로 떨어지고 커맨드 모드에서 W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 모드에서 W라는 명령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장이 되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W 하고요. 테스트 3 합니다. .txt 해볼게요. 네, 저장됐답니다. 그런데 여기 안 나타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장이 딴 곳에 됐습니다. 딴 곳에 어디 됐냐면 다시 콜론을 누르면 커맨드 모드로 내려오죠. cd라고 쳐볼게요. 아, cd라고 쳐보면 유저 디렉토리 환희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참 찾아가서 가볼게요. C에 사용자 밑에 제 계정 가면, 네, 여기 와보면 여기 테스트3.txt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라이트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한 위치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폴더에 가고 싶으면 이 폴더를 보시면 환희 밑에 데스크탑 밑에 샘플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CD 했더니 유저 환희였죠? 그러면 CD 하고요. 그러면 데스크탑이 여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샘플즈 하고 탭을 누릅니다. 그럼 그 폴더를 찾습니다. 거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내 폴더가 현재 이 VIM이 작동한 폴더가 이 폴더가 됩니다. 여기서 wtest3.txt 하면, 네, 저장이 됩니다. 여기 저장이 되죠. 아시겠죠? 네, w 명령, 그 다음에, 나 작업이 모두 끝났어요. 그랬을 때는, 대문자로 ZZ를 누르면, 저장하고 자동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을 잘못했어요. 이거 세이브하면 안 되는데 그냥 끝내야 되는데 할 때는 Q를 누릅니다. Q를 눌렀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워닝 에러하고 마지막으로 고친 뒤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려면 느낌표를 더하기라고 돼 있죠. 너 지금 고쳤는데 저장 안 하고 그냥 나갈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땐나 확실히 나간다 하면은 Q하고 W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끝나게 됩니다. 다시 집임을 띄워볼게요. 그리고 아까 지금 디렉토리 문제가 있었죠. 디렉토리가 문제가 있었는데 디렉토리 문제가 없이 집임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열어서 네 여기서 빔으로 편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임이 실행됐죠. 실행되고 현재 디렉토리가 자동으로 cd 한번 해볼게요. 자동으로 이 폴더가 됩니다. 샘플 폴더가 됐죠. 그 다음, 만약에 지금 테스트 3, 보십시오. 테스트 3.txt를 편집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막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한 내용을 저장을 하고 싶은데 테스트2에다 저장을 하고 싶어요. 테스트2.txt 하니까 파일이 있습니다라고 나와요. 파일이 없을 때는 새 파일을 만들면서 저장을 하지만 파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덮어 씌울 거야. 그럼 W 느낌표하고 테스트2 합니다. 그러면 저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게 비주얼 모드라고 하는 건데요. 비주얼 모드는 V를 누르면 비주얼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뭘할수 있냐면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했으면 뭘할수 있냐면 명령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카피가 뭐라고 그랬죠? 랭크라고 그랬죠? Y. 그러면 랭크드 하고 나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P 하면 그 비주얼 모드에서 카피했던 걸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나 요만큼을 지우고 싶어. 그러면 D 하면 됩니다. D 했는데 이걸 가져다 어디다 쓰고 싶어 했을 때 양크해 놔야 되는데 아닙니다. 딜리트 된 거는 자동으로 랭크가 됩니다. P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한 줄을 카피 뜬게 YY라고 그랬죠? YY 한 다음에 P 하면 똑같이 카피가 됩니다. 그런데 이한 줄을 예를 들면 워드에서 컨트롤 X, 컨트롤 V처럼 지운 다음에 붙이고 싶어요. 그럴 땐 DD 봐요. 두 줄을 지웠어요. DD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맨 끝에다 붙이고 싶어요. P 하면 두 줄이 카피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딜리트는 DD, DW나 DD로 지운 것들은 P로 붙이면 붙어진다. 랭크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모드에서 보니까 오른쪽 곡새, 왼쪽 곡새, 오른쪽 두번 곡새, 왼쪽 두번 곡새, 이꼴이꼴이 있죠.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물결은 뭐냐면요. 보세요. 물결을 눌러볼게요. 그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요. 물결을 누르면 대문자 소문자가 바뀝니다. 왼쪽으로 다시 가서 대문자 소문자가 토글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하, 물결은 대문자 소문자를 바꾸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 곡새는 뭐냐면 왼쪽으로 시프트 하는 겁니다. 네. 비주얼 모드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을 선택해서요. 시프트를 할게요. 그랬더니 인덴테이션 안으로 갑니다. 다시요. 언두 해볼게요. 이만큼을 비주얼 모드로 V해서 선택하고요. 오른쪽 곡셀을 했더니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되죠. 그러면 이만큼 선택해서 오른쪽 시프트를 두번 하면 인덴테이션이 됩니다. 왼쪽 시프트를 따닥 두번 누르면 빨리 눌러야 됩니다. 빨리 두번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을 비주얼 모드에서 이만큼을 선택하고요. 아까 이퀄이퀄 두번 누르면 오토 인덴트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오토 인덴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토 인덴트가 안된 이유는 자동으로 인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이 어떤 문법을 따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C로 된 코드를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주얼 모드로 들어가서요. 이만큼을 선택해서 이꼴이꼴 치게 되면 보셨습니까? 자동으로 C 언어의 인덴테이션을 해주죠. 그러니까 문법이 자동으로 해놓으면 이게 C 언어인 줄 알고 또 파일 네임이 hellomake.c니까 이건 C 언어인 줄 알고 C 언어 문법에 맞추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오토 인덴테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비주얼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이, V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대문자 V입니다.
대문자 부임은 이 라인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인 중앙간에서 끊을 수는 없어요. 또 하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컨트롤 V 하면요.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다시요. 컨트롤 V 하면 비주얼 블록 할수 있습니다. 이만큼 원하는 블록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선택한 영역을 대문자로 다 바꿔라, 소문자, 대소문자로 바꿔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Shift 배웠고, Change VV, Control V까지 배웠네요. 네, Z Q는 대문자 Z 하면 Save and Quit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문자 Z하고 대문자 Q를 누르면 세이빙 안 하고 퀴팅 한다는 거 합니다. 네, 요거 명령 하나를 안 배웠네요. 여러분들 즐거운 VI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VI 기초적인 명령들을 배웠습니다. 즐겁게 사용하시길 바라고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또 여기 이제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편리해서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는 굉장히 일부분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VI 고급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공부하셔도 되고 VI 매뉴얼 이런 것들 문서들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커맨드 모드로 들어가서 현재 줄부터 콤마 마지막 줄까지 예를 들면 substitute 애물 워스로 바꿔라 지 하면요 이렇게 다 바꿔집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복잡한 명령들도 사용할 수 있고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예를 들면 제가 C 언어를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 파일을 빔에서 편집을 하고요. 그냥 여기서 밑에서야 느낌표 메이크 합니다. 그러면 네, 메이크가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럼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실행 파일이 여기 만들어졌죠? hello make.exe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컴파일을 하거나 빌드하는 것도 현장에서 가능하고요. 그 원하는 영역을 자기가 버퍼에다 저장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조합된 명령을 만드는 거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